하여튼 뭐 보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혜 의혹이에요. 예.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마치 보면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그러면은 접수를 한 업체밖에 안 했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심사나 이런 것들을 그 대충 했나? 뭐랄까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공모를 안 하다가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루 전에 공모 딱 내놓고 하나 딱 들어오니까 딱 닫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런 꼼수 부렸던 애들이 옛날에 비리하는 애들이 있었잖아. 네. 그런 식을 연상하게 된다고. 2월 24일 날 사업 설명을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며칠이 있는 거예요. 11일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사업 설명회에 예. 참가했던 업체 중에서 보통 예.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해요. 거의 다 써놓고 갑니다. 사업설명회 가서. 네. 사업설명회에서 얘기를 듣는 건 뭔지 알아? 실제로 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지? 혹시라도 이렇게 더해야 될 게 있구나. 뺄 게 있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사업설명회 들었는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걸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질의 접수는 그다음에 이틀 동안 또 했어. 네. 팩스로. 그 다음에 또 질의 회신을. 회신도 해요. 다 해줬어. 그게 2월 27일이야.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한 달을 줬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뭐냐면 답안지 써. 그렇지. 답안지 쓰고 우리는 채점 확 해가지고 바로 발표할 거야.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답안지 쓸 시간 충분해가지고 채점만 딱 해요. 채점 딱 하고 딱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접수해가지고 바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어렵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준을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점수는 요거로 낼 거예요. 미리 다 했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서는 그 이재명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성남시에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데로 줄 거예요. 이익 얼마를 주실 거예요. 그것만 써내세요. 아니, 성남시에 어떤 형식으로 이익을 줄 거고 그 액수를 딱 정해서 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액수는 딱 나오잖아. 그렇지. 금방 나오잖아요. 오죽하면은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일을 할 때 그러면은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야. 의회에 다 보고하고 의회 통과하고 지금 그래서 의회 의장이 당시 강득구 의장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마녀사냥이 가관이다. 1조 5천억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투기, 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르는 경기도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가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한 일종의 알박기, 일종의 겁주기 이걸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게 여기에 대장동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판교예요. 남판교. 네, 판교. 용인과 용인 넘어가는 남판교. 그러니까 서판교 끝이에요. 판교. 성남의 분당구 대장동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영개발 형식으로 됐었으면은 대돈 이건 완전 이거는 그 5천억이 아니라 5천억 무슨 조 단위로 남았을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 조가 넘죠. 네, 우리 저기. 넘죠. 우리 저 만배 형이 아마 이제 조단위 부자가 됐을 거야. 아니 뭐 조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나눠줘야 되니까 수익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레이드를 한 그레이드 더 업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또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5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데 그 개소리고요. 개소리예요. 삐삐삐.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만들 때 5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자꾸 돈을 더 넣어요. 더 넣고 나중에 한 거고 나중에 근데 만약에 사업권을 못 따면 어떡할 거야? 회사를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딱 5천만 원만 넣어요. 최소 자금으로. 그렇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래서 5천만 넣은 거고 실제로 들어간 자산 얼마냐? 8천억이 넘는다고. 8천억이 넘어. 아니 그것도 조단위가 들어갔어요. 거의 조단위구나. 네, 거기도 보면 제가 계산을 딱 때려봤는데 한 1조 한 2조 거의 가까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돈은. 신도시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은행이 들어와야 돼. 일단 은행이 절반 정도 됐지. 근데 이거 자꾸 화천대유 뭔지 화유동천인지 여기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화천 뭐 그게 아니고 화천인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이 다 들어와 있어. 여기는 제일 핵심이 하나은행이에요. 그렇죠. 하나은행이 제일 커요.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에요. 그렇죠.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거 나머지 그
그러면 딴 데는 뭐 했느냐. 세 개가 총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메리츠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은행이 들어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컨소시엄 세 개가 들어왔다니까. 야, 메리츠가 어떤 곳인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이 있었으면 아까 가만히 저기 유이곤이가 뭐 저기 뭐 저기 하루 만에 냈다는데 그 하루 만에 세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세 개 업체가 다 뭐냐? 다 다반지 써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딱 내려고 이러고 있다가 다반지 내 다다다닥. 원래 다반지 시험 시간은 길죠. 시험 시간은 한 달을 줬어. 그렇지. 다반지 하루 하루 안에 작성해. 다반지 내는 시간 아니 작성 다반지도 다 작성해서 했지. 다반지 내는 시간만 하루. 그게 뭐 당연하지. 그 다음에 다반지 냈으면 채점 하루.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분이면 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다반지 채점 빠르지. 그게 뭐 시간 많이 걸리나? 아니 그게 왜 이상해? 그 칭찬 받아야 될 일이야. 빨리 처리하는 거 성적 처리 빨리 하잖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행정 처리를 갖다가 빨리 하니까 행정 처리 빨리 했다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는데, 야 그 다른 데에서는 다 보고 배워 벤치마킹 하고. 아니 시험 공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시험 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시험 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답안지 채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잖아. 근데 지금 답안지 채점 빨리 했다고 지금 지랄 방정을 떠는 거 아니에요. 유이군이가. 그렇죠. 아니, 또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선일보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막 여기저기서 듣고 그냥 일단은 저질렀는데 자기네들은 슬그머니 빠집니다. 빠져요. 슬그머니 지금 이제 뭐 아들이 여기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막 부정으로 뭐라 하는 건 빼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계속 뭔가 여기는 비리 덩어리야. 이재명을 집어넣진 않아. 뭔가 비리 덩어리야. 아, 비리는 돈 엄청 많이 남았어. 이걸로만 집어넣는 거야 지금. 예, 그 저기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 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소유자 1545님 곽상도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 여기 지금 만배형 지인들이 자꾸 들어와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만배형이 이 양반이. 2008년인가 2007년부터인가 법조 출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조의 화석이에요. 법조 기자단이 여러 문제점들 지적되죠. 사실 이 형의 문제예요. 이 형이 거의 핵심이야. 아. 이 형이 다 한 거야. 법조 기자단을 타락시켰구나. 네, 타락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야. 만배형이 법조 기자단에서 만배형이지. 밖에 나오면. 밖에 나가면은 네가 뭐. 그러니까 돈 있는 호구야. 근데 뭐. 뭐 수원에서 부자 갑부로 유명하지만 그래서 뭐 근데 니한테 조단이 돈을 어떻게 줘? 널 뭘 믿어? 뭘 믿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야 곽상도 아 또 박영수 거기다가 또 권순일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또 그분 있다며 그 동네 땅 사신 분도 네 굉장히 빠루 누나 그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까지만 거기 대장동에 땅 있다는 거야 진짜? 700평 확인된 거예요? 선관위 등록했더라. 그거 봤구나. 재산공개. 야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렇게 좋습니다. 야 이러니 오히려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에요? 그쪽 게이트예요. 뭐 법조 게이트예요. 제가 볼 때 거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은 다 법조계 사람들이에요. 법조계고 실제로는 법조계 기득권 세력이에요. 저쪽이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전루가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사합시다 이거. 이거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막 공격 공세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거야. 저기 그 이 호리병 전법이라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내 가장 안쪽 깊이 들어와가지고 포위 선멸을 당할 수 있게끔 딱 해놓고 더 이상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자. 호리병 속으로 쏙 들어오게끔 들어온 다음에 수사하자. 네, 호리병으로 들어왔어 지금. 언론에서는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그럼 네. 수사하자고. 그럼. 하자고 수사하자. 수사하자. 아. 다 털자. 네. 만배영서부터 가자. 만배영서부터 네. 한번 털자. 네. 네. 어? 근데 그러다가 거는요. 보면 니네 사주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단언컨대 만배영 그 범죄는 안 저질렀다. 그분은 범죄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응.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 기자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지적을 당할 수는 있어요. 깡꼬미라며 법을 너무 잘한다는 그분도. 그 사람도 성대 뭐 좀 근제인데 그 사람도 사법시험 좀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수까지는 안 한 거지 근데
빨리 포기하셨지 그분도. 네, 일찍 포기하셨지. 그렇지. 구속까지는 안 한 거지. 근데 그 걸리면은 다른 분이 걸릴 거예요. 그 형은 안 걸릴 거야 또. 내가 그 부분, 그 형이 이제 보면서 아, 저 좀 문제가 있는데 도덕 네. 저거 좀 도 이상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엉겅퀴님이 만배 귀 아플 거라고 지금. 아 귀에서 피어날지도 몰라. 만배 형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저 새끼가 저거 이럴 거야 아마 지금.